오늘은 그 마음 알기에 공감 100% 되는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스타의 김영욱 님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김영욱 님은 영욱 님의 찐팬이신 걸로 유명하시죠? 이번 방송에서도 김영욱 님은 영욱 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번 방송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연기를 하며 방송국 그리고 배우분들에게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계심에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그 순간만큼은 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느껴지도록 김영욱님은 진심으로 영욱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김영욱님은 이명웅이 나한테 정말 큰 즐거움을 줬다. 20대 시절 영화 배우를 보며 울렁울렁거리던 그 감정을 잊은 지 오래됐는데 그 감정이 이명웅 덕분에 살아났다고 하시며 영웅님의 세세한 정보를 아낌없이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김영웅님도 당신이 좋아하는 영웅님이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김영웅님은 영웅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팬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며 영웅님을 좋아하고 진정한 팬이 되보니 팬들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자기 성찰까지 하셨다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린 학생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문화인데요. 예전에는 어렴풋이 그런 문화도 있겠지라고 생각했고 그다지 관심 없고 멀리 했었지만 지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